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해도 수입이 6,000원 남짓한 분들이 있는데요. 네,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인데요. 서울시가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한 어르신이 폐지 박스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들어갑니다. 12시간 동안 모은 폐지는 160kg. 손에 쥔 돈은 고작 6,600원입니다. 올해 87세로 고령이지만 생계를 위해 매일 아침 수레를 끌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시작을 했지요. 노인연금 나와봤자 20만 원이지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현재 서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은 2,400여 명. 평균 수입은 월 15만 원입니다. 하루 5, 6천원 수입에 불과하지만 10명 중 8명은 경제적 이유로 폐지를 줍는다고 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가 폐지 수집 어르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와 생계, 돌봄, 안전 4대 분야. 핵심은 저강도 일자리 확대입니다. 특히 판매 수익을 두 배로 주는 폐지 수집 공공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1%가량 늘렸습니다. 공공 일자리 중에 하나로 폐지 수집 일자리 사업단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충분한 소득 보전을 좀 받으시고 저희가 최대는 38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 안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경량 미역화와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밤낮 구분 없이 거리에서 일하는 특성을 고려해 교통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해 주거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